디저트의 원조 국가를 꼽으라면 당연하게도 유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디저트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디저비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저비르는 식탁을 치우다, 식사를 끝마치다라는 뜻인데요. 단어의 뜻처럼 식사를 마무리하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디저트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저트 단어의 유래에서 알수 있듯이 디저트는 서구식 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디저트의 탄생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여 밤새 토론하며 먹은 치즈, 과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치즈, 과일과 같이 간단한 간식이 시간을 거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점차 발전했으며, 현재 디저트는 이제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권 국가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저트의 원조 국가인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로는 마카롱이 있습니다. 마카롱은 섬세한 반죽이라는 뜻의 마케로네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디저트 가게인 라지레에서 만들기 시작해 판매했으며, 부드러우면서 바삭한 매력적인 식감으로 프랑스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카롱만큼 한국에서 오래 사랑받은 디저트는 아니지만, 천겹의 잎사귀라는 뜻이 있는 밀푀유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여러 겹으로 올려 쌓아 바삭하게 구워 만든 디저트입니다. 여러 겹의 페이스트리 사이에 크림을 채워 층층이 쌓은 밀푀유는 썰어 먹으면 크림의 부드러운 맛과 페이스트리의 바삭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비교적으로 가까운 도시인 홍콩의 대표 디저트 에그타르트가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 먹는 에그타르트는 바삭한 페이스트리 안에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 만든 것인데요. 홍콩의 에그타르트는 페이스트리 도우가 아닌 타르트 형식의 도우를 사용해 바삭한 식감보단 촉촉한 쿠키 같은 식감입니다. 사실 에그타르트는 홍콩이 아닌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홍콩의 대표 디저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각 국가를 대표하는 디저트에 한국의 디저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음식이지만 서양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인기가 조금 사그라진 고구마 케이크가 왜 서양에서는 인기 폭발 중일까요? 그 이유는 주재료인 고구마의 차이인데요. 서양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고구마는 이런 주황색 고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인들이 먹는 속이 노란 고구마를 아시안 스위트 포테이토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고구마를 스위트 포테이토 혹은 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얌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식물인 마와 같은 분류입니다. 한국 고구마가 차지면서 단맛이 강하고 먹다 보면 퍽퍽한 느낌이 든다면 미국 고구마는 훨씬 무르고 물기가 많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구황작물인 감자와 비교해서 달콤한 맛이 나니 달콤한 감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한국 고구마와 비교하면 전혀 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양인들로서는 단맛이 나지 않는 고구마로 케이크를 만든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국 고구마와 당도가 비슷한 미국 고구마가 바로 보라색 고구마인 퍼플얌입니다. 이 보라색 고구마는 당도만 놓고 보면 한국 고구마보다도 더 달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단맛이 납니다. 일반적인 얌보다 훨씬 단단하고 물기도 적어 식감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케이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의 제빵사들은 고구마로 케이크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하면서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서양 국가에서는 한국식 고구마 케이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현지 제과점이나 카페에서 한국식 고구마 케이크가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위주로 재방문이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제과점 브랜드인 뚜레쥬르는 미국에서 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실제 뚜레쥬르 관계자는 언론에 현지에서 고구마 케이크가 인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예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고구마 과자를 맛본 외국인들은 한국 고구마는 원래 이렇게 단맛이 나냐며 놀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빵집에서 고구마 케이크를 맛본 외국인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한국 빵집이 생겼다고 해서 가봤는데 고구마 케이크라고 해서 맛이 궁금해서 먹었는데 너무 놀랐어. 이게 고구마라는 사실에. 뭐 하세요? 한국의 고구마 종자를 수입해 오라고요. 우리나라 고구마는 왜 스위트하지 않은 거야? 내가 빵집 갈 때마다 고구마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없어서 화가 나. 고구마로 케이크를 만든다고? 그러면 맛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면 고구마를 구워 먹는 거였나? 우리는 고구마만 구워 먹는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 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고구마의 맛이 달콤하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맛입니다. 고기나 채소도 괜히 한국산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같은 것도 한국산이 더 맛이 있습니다. 1980에서 1990년대에 한국을 강타했던 신토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역시나 한국 것이 최고입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